다니는 알바 같은 거 없죠? 네, 없어요. 없죠. 혹시 아니 저는 계속 유흥이 떠서 유흥이 뜨더라고요. 계속 유흥이 떠서 지금 혹시 알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주위에 친구를 좀 꼬임이 넘어올 수 저기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 좀 하세요. 왜냐면 계속 유흥이 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쪽도 일을 하고 꼬임 이렇게 누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면 네.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유흥으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계속 본인 알바 얘기하는데 유흥이 떠. 이거는 뜬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유흥이 떠서 유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마음을 잘다 잡고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될수 있단 말이야. 네. 누가 권하긴 했거든요. 그럼 그냥 차라리 그런 일을 해라.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난 잠깐 알바만 하다가 끝내려고 할 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되고 서른이 넘어서도 하게 돼. 나이 먹어서까지도 하게 된다고. 그런 쪽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마라. 왜냐면 본인 인생 조지는 일이 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보여, 그게. 유흥을. 본인은 카페 같은 데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유흥도 술도 물이 맞고,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다니는 것도 커피숍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도 물이 맞고, 둘다다 물은 맞는데, 유흥 쪽으로 가면 본인이 인생이 그걸로 쫑난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어떻게 개척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이사할 생각이에요? 아, 네, 맞아요. 언젠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부모님 같이 사는데, 이제 그집 계약 끝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사 가는 거. 근데 지역을,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 동서남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주소가, 그 터가 중요한 건데, 터를 보고 이사하면 다좀 좋긴 한데, 보통 저기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손 없는 날 쳐서, 그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손 없는 날 쳐서 이사를 하곤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좋진 않아요. 사실상 우리가 무당이 권하는 건좀 보고, 토좀 보고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사는 할것 같아요. 이사원이 들었어요. 이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꿈 자줄까요? 아니 일반 개꿈 말고 스토리 있는 꿈들. 네, 맞아요. 그죠? 스토리 있는 꿈도 자주 꾸고. 뭐본건 없어? 실제로? 딱 봤다는 없고 그냥 뭔가 이거 꿈에서 꾼 장면인데 이런 게 많아요. 시초예요. 사주가 높아요, 본인도. 우리들처럼 사주가 높은 편인데. 그래서 물장사를 저기 술 유흥으로 빠지지 말란 소리 했구나, 내가.
왜냐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 거기 빠지면. 지금 보니까 기운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작년에서부터 계속 꿈도 꾸고. 그 기운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본인이, 왜냐면 우리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흥에서 종사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길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기 사주대로 잘 풀어먹고 살아야 이왕이면은 유흥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이쪽으로 안 넘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놀기만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오십니다. 좀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고 활동 좀 하시고. 그래서 계속 알바할 거면 차라리 물로 관련된 거 하라고 했구나 내가. 그런 걸로 하고. 아니면 이왕이면은 이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좀 힘들어. 네, 맞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알바 조금씩 해서 기술을 하나 따요. 자격증을 하나 따서 내 상업을 갖는다 생각하고 자격증을 따서 해보세요. 좀 미용은 체질이 안 맞고 미용 쪽은 아니야. 미용 쪽은 아니니까 화려한 쪽으로 좀 뭐 액세서리나 이런 거 좀 블링블링한 걸로 해서 본인은 가면 사주대로 잘 풀어먹고 살 수 있거든요. 괜히 이 기운 받아서 부당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겁나 힘들어. 집안도 완전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 그런 거 상관없어. 그분들은 이 직위를 받는 그런 운세가 아니게 운 저기 사주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다니고 풀어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운을 받는 사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똑같겠어? 그렇죠. 기독교 막 짜증 나지? 승질 나고 짜증 나고 뭐 하나 싶긴 한데 사실상 거기도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모시면서 그쵸. 빌면서 사시는 거고 사실상 본인도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을 모시고 살면서 비열화 되는 그런 사주가 맞고 본인도 아시는 무당집이나 좋은 데 있으면 초 밝혀서 초 안 꺼트리게 초를 계속 밝히면서 내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좀 편안하게 무탈하게 갈 거예요.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남자 보기도 없어서 외로운 사주들이 딱 두 개야. 남자가 길게 붙어있지 못하고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남자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자체가 마음을 안 열어. 어? 당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뭐 마음을 물론 안 연다니까. 근데 어느 남자가 들어오겠어. 얼굴에서 표정에서 벌써 경계심이 느껴지는데 어? 누가 그거를 뚫고도 요즘에 누가 그거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어. 그리고 본인은 남자를 만나도 오래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나지 말고 뭐 연애만 간단하게 즐겁게 하다가 결혼도 아주 늦게 해야 될 것이고 38이 나오네. 38이 결혼은 38 정도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고 그 연애운은 지금 솔직히 충분히 본인이 마음만 열고서 사람을 대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요. 왜 그게 외모도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왜 없다라 생각해. 본인이 얼굴에서 경계심이 느껴져 벌써부터가. 마음 열면 괜찮고. 또? 그리고 요즘 그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세요. 본인이 기운을 받, 요즘이 안, 요즘 안 좋아지는 거지. 맞아요. 본인이 꿈을 꾼 지가 작년부터 꿨다 그랬지. 네. 기운을 받잖아. 망자들의, 어떻게 보면 신령님, 내 조상님들의 기운이 이제 타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주위가 아무래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부모님한테 직접적으로 직위를 주시는 건 아닌데, 뭔가가 계속 틀어져도 틀어질 것이고 싸워도 싸울 것이고 계속 그럴 거야. 본인 사주는 본인이 동생이랑도 싸우고 부모님이랑 본인 사주는 본인이 그래서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내 삶을 좀 개척해서 나가서 남에서 풀어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
그것밖에 없어. 제가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때가 시기야. 네. 왜냐면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이 지기를 느끼는 것도 그렇고 딱 그때 얼마 안 됐거든.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부모님하고 본인하고도 점점 그러실 거야. 왜냐면 이제 부모님 보면 이해를 못하게 될 거야. 이해가 안 되고 속에서 올라오는 뭔가가 계속 꿈틀꿈틀 할 거야. 그게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조상들이잖아? 부모님의 조상들이 내 안에 있다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 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격대로 나와. 내 성격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격대로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또 부모님 또 기독교시다 보니까 저게 미쳤나, 어? 저게 이제 지가 성인이 됐다고 이제, 네, 어? 맞아요. 이제 저게 저 이제 바락바락, 어? 저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게 본인 의지, 철이 들어서 솔직히 본인 성격은 제가 철이 굉장히, 들진 아니 않았어요. 네. 굉장히 근데 여려. 여려서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감정이 들 때는 본인이 그런 감정이 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본인한테 그렇게 하게끔 감정을 일으키는 거라고. 심해질 거야, 점점. 어떻게 사주가 이런데.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열심히 안 살다가 괜히 이길 간다고. 힘들게 오지 말고 이왕이면 내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즐기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평탄하게, 그치? 정말로 유혹에 빠지지 말아요. 진짜로 안 다닌 거면. 근데 나는 계속 다니는 게 보여서.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절대로 빠지지 말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바, 유흥 이런 게 나왔구나. 본인이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것도 보이고 그런 것만 조심해서 잘 자기 저기를 진로를 정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남의 직장에서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 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알바를 해야 그 알바 좀 하다가 홈쇼핑이 아니라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돼. 온라인 쇼핑몰을 하더라도 네. 옷은 안 돼. 옷은 안 돼요? 본인은 좀 뭔가 반짝거리는 걸 해야 되거든. 옷은 안 돼. 만약에, 아니야, 옷안 돼. 옷 기운 안 좋다.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해야 된단 액세서리. 말이야. 아니면 액세서리, 가방도 있잖아. 아, 네. 가방도 있고, 신발 종류로 하든가 좀 반짝거리는 그런 걸로 해야지. 옷은 안 돼. 옷 부수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액세서리나 가방이나 그런 쪽으로, 구두, 신발 이쪽으로 하면은 바로 좋아지진 않아도 그래도 정말 힘들 거야, 6개월 이상은. 6개월. 작년에도 너무 힘들었어. 작년부터 기운이 치고 들어오는데 안 힘들 수가 있어. 그지? 작년부터 본인이 꿈도 그렇고 몸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나 힘들다고 이제 몸 집에서 늘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도 저도 안돼 몸으로 다쳐 그냥 몸으로 치는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돼.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인간으로도 치고 돈으로도 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래 구설수비도 많아 본인이 가면 갈수록 더할 거야. 가면 갈수록 더할 건데 그런 거를 내 의지만 확고하게 잡아서 가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풀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답은 딱 그거야. 그냥 알바하면서 차곡차곡 해서 한 2, 3년 후에는 내 거를 한다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면 좋게 잘 풀릴 것 같아. 다른 거. 다른 거. 제가 작년에 이제 남자 잘못 만나서 빚도 생기고 했는데 그
빚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빚이 감당이 안 되면 그거를 그 하는 거 뭐야? 그 저질러놓은 일은 어쩔 수 없어. 갚아야 되는 거야. 그치?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거 뭐야? 나눠서 내는 거. 아 갑자기 까먹었네. 개인위생인가? 아 네네. 또 그거 하려면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알바를 해. 본인은 직장 못 들어가. 네. 직장 아니야. 그래서 계속 알바가 뜨는 거란 말이야. 알바해. 이거 알바하면은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알바하다가 사업으로 돌리면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어? 그거 뭐야 돈 갚아야 되는 것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잖아. 결론은 처음부터 이거였잖아. 그치? 그 개인회생해서 조금씩 조금씩 갚으면 되니까. 다음에 왜 저 남자를 만나더라도 돈을 쓰는 남자를 만나지 말고 어? 차라리 돈을 받는 남자를 만나지 왜 돈을 써가면서 남자를 만나니? 얼굴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물과 못한다 진짜. 응?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본인 엄마 아빠한테는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많이 되게 여리다고. 네. 되게 여려 마음. 그리고 본인한테 진심으로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기 전에는 본인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네. 없어. 별로 없을 거가 아니라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충성하지 마. 본인 인원 아니야. 짝 아니야.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외롭지 않게 가볍게 만나고 헤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돼. 네. 또? 있어요. 사장님.